자, 낙지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금어기가 오거든요. 금어기 오기 전에 한번 세발 낙지 먹방 한번 또 간만에 인연 해볼까 합니다. 자, 뭐 고청어시장 영훈수산에서 세발 낙지 20마리 1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20마리 한정. 아,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간만에 세발 낙지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, 요 낙지가 지금 서해남부 쪽에서 나오는 이 뻘낙지, 맛있는 뻘낙지가요. 6월 21일부터 금어기에 들어갑니다. 아직 6월 21일이 오려면 아직 한 달 이상 남긴 했는데,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뻘낙지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어요. 지금 살짝 드실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요 세발낙지 요 20마리 한접 10만원에 제가 청호시장에서 구매를 해왔거든요. 예, 금어기가 오기 전에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딱 기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만에 낙지 영상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마늘이에요, 마늘. 이 잘라놓은 마늘인데 이걸 이쪽으로 싹 그 낙지가 있는 그릇 옆으로 싹 붙여놓으면 낙지가 타고 올라오지 못합니다. 네. 야. 자, 여기 빈 그릇은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? 바로 이 바닷물 향해서 낙지를 딱 짜주고, 네. 말판이랑 싹 잘 짜주고 해서. 자,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합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아, 부들부들합니다. 이게 대충 씹어 드시거나 아니면 잘 안 씹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. 이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. 웬만하면 조사 드시고 진짜 나는 꼭 먹어봐야겠다 하시면 발 큰 발 하나씩만 잘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많이 잘 씹어가지고 잘 드셔야 됩니다.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는 거로만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시길 또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꽂아서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야. 자, 이 나무젓가락은 낙지 머리 있는 데 있죠? 이 머리 있는데, 요걸 잘 꽂아가지고, 여기서, 쫙 돌려줍니다, 이렇게. 쫙. 호롱이 하듯이. 그래서, 참기름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, 참기름을. 사사. 아, 먹다가 이가 이에 낙지 발이 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꼭 씹어 드시라는 얘기가 이게 안 넘어가면은 목이 좀 걸릴 수 있어요. 아우, 지금 라이브 방송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, 자, 초장 원하시는 분들 손. 자, 나는 초장에 좀 이렇게 딱 좀 먹는 걸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우리 사장님들. 뭐 치기 힘드니까 일 써주세요, 일. 네, 지금 채팅창에 지금 1000분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채팅 1000명 오셨는데, 예, 난 지금 초장에 좀 먼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. 예. 아우, 오케이. 야, 장난 아닙니다. 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
초장형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오, 얘는, 야, 얘는 사이즈가 좀 있네. 얘, 이런 친구들이 좀 먹을만한 사이즈예요. 맛이 좋아요. 예. 너무 작으면 또, 감질라고, 예. 자, 발을 또 쭉 짜주고. 항상 말씀드리지만, 위험하니까, 따라하지 마세요. 예. 이게 뭐야 뭐 너는 먹으면서 무슨 뭐 허세 부리는 거야 그럼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먹고 어느 정도 노하우를 잘 압니다.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대형 사고로 나요.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나니까 진짜 꼭 조사서 드세요 여러분들. 자, 야 여기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얘가 활기가 왜 이렇게 좋냐? 잠시만요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오 좋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자 말렸다. 말린다 말린다 말린다. 초장 야 왜 안 나와. 샤 오우 아유 또 사사 나 아 순간 낙지 피 묻은다.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예.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사실 요게 자체로 조금 이제 바닷물에 있던 거고 짜도 짭짤한 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그냥 먹어도 굉장히 짭짤한 그 맛이 좀 납니다. 예. 샤 샤 자, 뻘락지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냐? 자, 여기서 한번. 자. 20마리입니다, 20마리. 자. 뻘락지가 아닌 건 이거 2로 해가지고 탁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질겨서 안 뜯어집니다. 근데 뻘락지는 굉장히 발이 힘이 굉장히 센 것과는 다르게 발이 굉장히 또 부드럽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 발 하나 있죠? 이만 살짝 돼도 톡 끊어져요. 와, 자, 그래. 한 입 더 해봅시다. 아, 김동현님께서 두 마리 한 번에 먹어주세요. 노노노노. 위험합니다. 김동현님, 굉장히 힘줘가지고 많이 씹고 좀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. 근데 이걸 한 방에 두 마리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. 예. 자. 사사.
아우. 기가 막혀, 진짜. 아. 아유. 어? 야. 자, 다시 또 초장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가지고, 그러면은 초장하려면은 자 자, 아유 사사 짠물이 조금 나오네요. 머리 안에 바닷물을 살짝 뱉어주네요. 라이브 보고 계시는 삼성정자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팁을 또 하나 알려주셨는데, 요 낙지 여기 그 몸통 안에다가 요 마늘 생마늘 하나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요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. 예, 참기름 살짝 딱 해가지고 요 안에 그 이거 넣는 게 집어넣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. 자, 오 집어넣었어요. 자 집어넣습니다. 네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해서 딱 손가락에 감은 다음에 자 참기름을 싹 묻혀서 대가리인데다가 그래서 너 기가 막다 한 마리 더. 저도 이제 아빠가 되지만은 아이들한테는 진짜 한 5살 이상 됐을 때 낙지를 먹여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은 발을 진짜 요만큼씩 진짜 조그맣게 잘라주셔야 돼요. 아이들한테도 또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. 낙지를 또 생으로 해가지고 먹게 되면 한 진짜 요만큼씩 해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주셔야 돼요.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이 사고가 더 날 수 있어요.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예. 웬만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로만 좀 만족하시라는 얘기가 진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 한 병을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. 한잔 하십시다 여러분들. 우리 또 모든 지금 채팅을 읽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아들 아빠가 되는데 또 좀 육아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한 게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유부남의 이제 애기 아빠가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축복이다
라고 하시는,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, 조금이나마 대리만족하기, 되기 위해서, 제가, 자, 맛있는 낙지에다 소주 딱 한 입 하는 거 좀,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우야, 샤! 사사! 썸네일용 하나 좀 만들어야 되나? 네. 내가 누구 따라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? 난 영화 헐리우드, 헐리우드 그 영화 주인공을 따라하고 있는데. 서서. 아, 삼성전자님 맞습니다. 혹시 콩스크라인드 그건가요? 이야, 삼성전자님이 저 방송 좀 자주 오시는 분이시거든요. 센스가 있네. 아, 바로 아시네. 아우. 한희은님께서 맛 표현 좀요. 맛을 표현하자면 쫀득하면서 뻘락지는 부드럽습니다. 예. 이게 그 돌락지나 이런 거는 뜯기지도 않아요. 잘. 그래가지고 삶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종류인데 이런 그 뻘락지나 새벌락지는 부드러우면서 나름 또 힘은 또 세요. 하면서 이 몸통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 짭짜름한 게 또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또 맛이 좋습니다. 소주 안주로 굉장히 좋고요. 그냥 겁나 맛있습니다. 네. 젤라도 말로 헤벨라이 맛있습니다. 네. 쥐야! 쏴서! 쏴서 아우
상당히 지금 저 임종을 앞둔 친구 같아요. 예. 아, 움직임이 없는데. 자. 지금 살짝 감각은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. 예, 빠르게? 빠르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얘 페이크였네. 기분 쪽 하다가 입에 들어가 씹으니까 엄청 움직여. 페이크였어요. 아유. 야, 얘 힘 봐라. 여러분, 잠시만요. 꽤 됐거든요? 먹물 쏘면서 자, 마늘 또 머리 넣고. 자, 자, 쏴서. 참기름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는데 그게 좀 까먹어가지고. 역시 부먹. 찍먹보단 부먹. 자자. 자, 오늘 또 오랜만에 요 산낙지 20마리 한 접 기가 막히게 또 맛을 한번 봤습니다. 자, 마무리하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 낙지는 잘못 드시면 정말 큰 사고입니다. 이게 무슨 다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낙지를 발만 이렇게 좀 잘라서 그리고 좀 차분하게 작게 잘라가지고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. 대리만족으로만 좀 만족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